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역시 시장을 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증액 요구에 대해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완전 반대를 외치고 있어서 국가 부도 가능성까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가능성과 우려에 대해서 말들이 쏟아지는 건 그러려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게 데이터로 나와주면 체감 온도가 다르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파산할 경우에 국채 원리금을 보장하는 일종의 보험 신용 디폴트 스와프 CDS 가격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뛰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년 만기 CDS의 경우에 1.06%의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건데 만약 1년 안에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에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료로 국채 가격의 1.06%를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 않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우려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1년 만기 CDS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유동성도 낮아서 지금의 급등 상황을 미국 디폴트 가능성 고조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디폴트 위험이 훨씬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신호이다 보니까 실제 디폴트 가능성은 낮더라도 시장은 안도하진 않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지금 상황을 분위기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중국의 창수시가 5월부터 관할 구역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위안화 CBDC로 급여 전액을 지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창수시가 자리한 장쑤성은 이미 올해 1분기에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고 2025년까지 CBDC 기반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중국의 CBDC 적용은 블록체인 혁신 그 자체가 핵심이라기보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모든 돈의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하려는 공산당스러운 목적이 더 강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중국에서는 CBDC가 일상 저변으로 지금 꽤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팩트로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가 CBDC의 확장성과 상호 운용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루블 CBDC가 다른 국가가 발행한 CBDC와 함께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멘트를 러시아 통화정책 규제기관의 수장이 제시했다라고 비트코인닷컴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디지털 루블과 다른 CBDC 사이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다양한 모델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걸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것이 리플레저라는 점, 이게 참 재미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사실 차트 분석가들이 10만 달러, 뭐 15만 달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종종 접할 수가 있지만 이게 또 레거시 금융에서 나름의 상징성을 가진 곳이 비슷한 얘기를 하면 내용이 비슷하더라도 그 체감 정도, 느낌이 상당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이번 판 주인공은 스탠다드 차타드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아직 시장에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비트코인은 2024년 연말까지 10만 달러까지 가는 길이 뚜렷해지고 있다. 크립토 윈터는 끝났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최근 미국 은행에서 비롯된 금융 시스템 위기,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에 따른 위험 자산 시장 안정화, 채굴 수익성 개선 등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가 있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 시작된 상승세를 타고 4월 들어서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3만 달러를 회복하기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며 강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영국 정부가 나름의 미래 먹거리 찾기 과정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업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이 와중에 영국계 대형은행이자 레거시 금융으로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스탠다드 차타드가 비트코인 10만 달러 전망을 제시한 것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곰곰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해외 크립토 커뮤니티와 미디어에서 특히나 주목도를 높이는 키워드는 단연 브릭스입니다. 안 그래도 브릭스 공용통화 이슈가 크립토 진영에는 주요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브릭스의 확장성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브릭스에 가입 신청을 한 국가가 19개 나라라는 와처그룹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식 가입 신청 국가가 13개 나라이고 비공식 신청 국가가 6개 나라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국가 이름들은 거론되진 않았지만 알제리와 이집트, 이란, 바레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터키,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중동 오일머니의 브릭스 진영 진입이 눈길을 끄는데 브릭스는 이미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구매력 측면에서 G7 진영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재밌는 건 이게 2025년을 지나서 2030년이 되면 그 갭이 훨씬 더 커질 거라는 예측인데 아직은 미약할 수 있지만 그 포텐셜 상당하다라는 부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관심사는 브릭스 진영이 달러 패권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자체 국가들의 통화로 무역 결제를 이미 시작했고 브릭스 공용 통화까지 개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포린 폴리시는 트럼프 정부 시절 백악관 경제 자문을 역임한 조셉 설리번의 칼럼을 실었는데 제목부터가 재밌습니다. 브릭스 통화는 달러 지배력을 흔들 수 있다. 이 양반은 유로존과 브릭스의 차이점부터 거론을 했습니다. 유로존이 밀접한 영토에서 비슷한 생산 상품을 내놓다 보니까 선진국들이 모여 있어도 글로벌 관점에서 이 경제 파워에 있어서 힘을 못 쓰고 있다. 반면 브릭스의 경우에는 대륙별로 국가들이 산재돼 있어서 다양한 상품의 역내 교역이 가능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브릭스 5개국의 중앙은행들이 브릭스 내수용과 무역용으로 화폐를 이중관리하는 그런 점은 복잡한 과제가 될 수 있고 브릭스가 탈달러에 성공을 하더라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달러를 사용할 것이라서 브릭스의 변화 상황은 세계 경제 다극화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브릭스 진영 자체 내부의 역내 교역은 충분히 가능하고 유로존과도 차별화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달러의 소멸로 이어지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과연 2030년 그 이후 상황에서 이런 분석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다시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브릭스 공용통화 이슈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은 브릭스 국가들의 CBDC 이슈입니다. 안 그래도 최근 러시아 중앙은행이 CBDC의 상호 운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건 예를 들면 러시아 루블 CBDC와 중국 위안화 CBDC가 서로 복잡한 별도의 교환 과정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이걸 가장 잘 현실적으로 이미 구현하고 있는 솔루션이 리플의 ODL이고 그렇다 보니까 CBDC에 대한 논의가 강화될 때마다 리플레저와 XRP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비트코인이 브릭스 진영의 기축통화 반열 내지는 리저브 커런시로 자리를 잡게 된다라면 어쩌면 달러 패권 이후의 통화 패권 시대에서는 비트코인과 리플 등 암호화폐의 약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 뭐 이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러를 비롯한 피아트 머니가 무용지물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수준을 보이면서 종이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가장 극명한 상황은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페소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사실상 피아트 머니가 종이 쪼가리가 된 상황이고 미국 달러 구매 한도를 국민 한 사람당 200달러로 제한을 하고 달러 해외 송금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골 때리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어마어마한 프리미엄 상황이 아르헨티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시세보다 3만 5천 달러 정도 더 높은 수준인데 이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인플레이션과 피아트 머니의 아포칼립스 버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월가의 투자은행 번스타인의 경우에는 은행의 손실은 비트코인의 이익이라면서 아예 대놓고 비트코인 매입을 권유했습니다. 번스타인 애널리스트들은 고객 메모를 통해서 은행의 최근 위기가 주류그룹이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안전한 피난처라는 신호는 디지털 지갑을 온체인 저축 계좌로 대규모로 활용하게 만드는 새로운 암호화폐 사이클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 은행 위기가 커질수록 미국 경제가 흔들릴수록 비트코인이 더 주목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 꽤나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페이팔에 이어서 송금 자회사인 벤모 역시 암호화폐 송금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소식 더해졌습니다. 이번에 컨센서스 행사에서 공개된 내용인데 페이팔이 지난해 6월에 암호화폐 송금 서비스를 시작했으니까 대략 1년 만에 자회사로 그 영역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등이고 일단은 일부 미국 이용자로 시작을 해서 몇 주 뒤에 미국 전체 이용자로 확대시킬 거라고 합니다. 독일의 투자은행 베렌베르크도 재미있는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비트코인은 크립토 윈터를 극복할 것이다. 미국 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비트코인을 제외한 사실상 거의 모든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낙인 찍혀서 집행조치를 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 유일한 예외인 비트코인은 분산화된 설계로 인해서 SEC 등 규제기관으로부터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간주가 됐다. 특히 내년 5월 예정된 네 번째 반감기 역시 비트코인 상승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리플의 파트너 기업이기도 하면서 레거시 금융대기업 가운데 가장 전폭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마스터카드의 움직임도 눈에 띕니다. 이번에는 암호화폐 표준 개발을 위해서 폴리곤, 솔라나 재단, 앱토스 랩스, 아바 랩스 등과 협력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초기 프로젝트인 국경 간 결제 서비스와 관련해서 비트투미, 리리움, 메르카도 비트코인, 어폴드 등과도 협력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단 눈에 띄는 키워드는 국경 간 송금이 첫 번째 프로젝트라는 것이고 어폴드가 리플의 파트너이고 메르카도 비트코인은 스텔라의 파트너라는 것, 그리고 마스터카드는 리플의 파트너 기업이라는 것, 뭐 이런 부분들, 여러 생각거리들 안기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스터카드는 소비자, 기업, 정부의 신뢰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업계 표준 크립토 크리덴셜을 개발하고 있다. 블록체인에 대한 신뢰성 확보는 업계 잠재력 실현을 위한 중요한 단계다.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소비자와 기업이 상호작용할 수가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공통의 표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상 바뀌는 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들리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자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이 4개월 연속 상승할 경우에 다음 해 260% 급등한 것이 확인됐다라며 비트코인이 내년에 10만 달러 위로 올라설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역시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상승 추세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글래스노드가 비트코인의 1일 트랜잭션 수를 분석한 내용도 눈에 띕니다. 글래스노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1일 온체인 트랜잭션 수가 4월 30일 기준으로 34만 8,700건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7년 기록한 최고점에 근접하고 있다. 이런 트랜잭션의 증가는 오디널스 프로토콜을 통해서 지원되는 비트코인 기반 NFT, 인스크립션의 등장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까지 비트코인 원장에 기록된 인스크립션이 239만 개가 넘고 이에 대한 트랜잭션 수수료만 212BTC 규모라고 하는데 가치 저장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의 유틸리티적인 특성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 부여가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트코인 강세론자 가운데 한 명이자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시니어 전략가 이 마이크 맥글로는 증시 하락 가능성에 따른 암호화폐의 타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점점 더 글로벌 디지털 담보 역할을 하게 되면서 블룸버그 갤럭시 크립토 인덱스에 편입된 비트코인 또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주식시장 침체는 여전히 걱정이다. S&P500이 20%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암호화폐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다만 비트코인 장기 목표 가격 10만 달러 전망은 여전히 유지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추가 위기 가능성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상업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건 제이미 다이먼과 찰리 멍거 같은 나름 브랜드 있는 양반들도 입을 털어주고 있는 이슈인데 제이미 다이먼은 은행 위기 종료를 언급하면서도 또 다른 균열이 생기게 되는 걸 바라볼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이 악화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버핏의 절친인 찰리 멍거 역시 미국 은행 등이 상업 부동산 부실 대출에 대거 노출돼 있어서 또 다른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은행 시스템 위기가 표면적으로는 완화된 걸로 비춰질 수 있지만 속내를 까보면 아주 너저분한 상황이라는 점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진짜 심각해질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오피스 건물의 공실률이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 맨하탄 사무실을 비롯해서 대도시 곳곳에서 이 5곳 가운데 한 곳이 공실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우려가 되는 것은 금융위기 때 그랬던 것처럼 미국 부동산 가격 폭락이 국내로도 전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우려는 이미 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데 국내 리츠 역시 함께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공실 상태의 오피스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상업 부동산 대출의 70%가 중소형 은행에서 조달됐다는 점이고 이게 바로 앞서 제이미 다이먼이 말한 또 다른 금융위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JP모건은 상업용 주택담보대출의 21%가 채무 불이행될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전망을 이미 제시한 상태입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하나 인수됐다라고 절대 안도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게 또 여차하면 국내 시장까지도 흔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플랫폼 더타이의 CEO 조슈아 프랭크는 코인데스크TV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 지표가 여전히 많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2020년 6월 이후에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 또 기관의 비트코인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은 금과 더 상관관계가 강하다. 다만 미국은행의 잇따른 위기로 인해서 이 낮은 유동성은 여전히 문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리얼비전그룹의 CEO 라울 팔은 법정화폐의 위상이 흔들리고 은행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암호화폐는 그 어떤 자산군보다 좋은 수익률을 보여줄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여러 자산군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와 상반되는 성과를 보여줄 자산은 단 두 개뿐이다. 바로 고품질의 암호화폐와 기술주다. 특히 비트코인은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 대비해서 발명됐다. 이더리움 역시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손을 놓고 있겠다라면 반드시 손실을 잊게 될 것이다. 자신이 투자하는 자산의 수익률이 매년 10%를 넘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사실상 손실을 보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은행 위기가 어떤 방향성과 강도를 가지고 이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이 같은 상황에서 스탠퍼드 대학의 은행 전문가 아미트 세로 교수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 은행 절반 정도가 파산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양반은 미국의 4,800개의 은행 가운데 절반이 이미 자본 잠식에 빠져 있어서 사실상 지급 불능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4,800개의 은행 가운데 2,315개 넘는 미국 은행이 부채보다 적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분석은 지역 중소형 은행들 뿐만 아니라 대형 은행들도 파산 가능성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건데 구체적인 은행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현재 가장 취약한 10개 은행 가운데 하나는 1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글로벌 은행이고 다른 3개 은행도 지방은행이 아니라 대형 은행이다. 최근 파산한 실리콘밸리뱅크와 퍼스트 리퍼블릭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출 이자 장사로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을 해오면서 배를 채웠던 은행들의 시대도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고 또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중심의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스멀스멀 다가오게 되는 건 아닐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아무래도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해서는 맛이 좀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가 밝힌 내용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암호화폐 채굴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채굴업체 에너지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세율을 책정하는 방안이고 이건 기업 이익을 위협할 만한 이례적인 페널티가 될 수 있다. 암호화폐 채굴은 비슷한 전력량을 사용하는 기업에 준할 만큼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도 설명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코인데스크는 공화당 의원들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 당국의 제재를 반대해왔기 때문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이 이 과세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사람이든 국가든 맛이 가려면 이렇게 마탱이가 갈 수도 있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내년에 10만 달러에 도달할 거라는 전망을 최근 제시했던 스탠다드 차타드가 이번에도 재미있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만에 하나 미국이 디폴트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라면 비트코인이 70% 이상 급등할 거라는 게 핵심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소속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 제프 캔드릭은 만약 미국이 디폴트 선언을 한다라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보다 대략 2만 달러, 그러니까 70% 이상 상승할 것이다. 미국의 디폴트는 발생 확률이 매우 낮지만 발생할 경우에 경제에 미칠 영향력이 크다.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한다라면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70% 이상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디폴트 선언 직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5,000 이상 하락했다가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과 달리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비트코인에는 롱 포지션을, 이더리움에는 숏 포지션을 취하는 투자 전략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